운전점에서 후속 실무 접촉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하루 만에 답을 보내왔습니다. 북측은 모레 통일각에서 평창올림픽에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우선 협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장웅 북한 IOC 위원이 남북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IOC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OC의 입장을 빌렸지만 단일팀을 구성하자는 우리 측 제안을 부정하지는 않은 겁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모 전 민정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지시를 받고 전달했다고도 진술해 당시 윗선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두고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은 눈치 보고 있는 은행들에게 가상화폐 거래용 실명 확인 서비스를 예정대로 이달 안에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휴직했던 공무원이 복직 과정에서 치료를 중단한다는 약속을 요구받았습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지만 정작 공직사회는 엇박자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거지 소굴 같다고 비하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인종차별주의자라고 맹비난했고 당사국들은 미국 대사를 불러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하자는 우리 측 제안에 북한이 오늘 답을 보내왔습니다. 우선 예술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자며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자는 겁니다. 실무 접촉 명단은 모란봉 악단 단장으로 우리 쪽에도 많이 알려진 현송월이 포함됐습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회신은 낮 1시 전후에 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 단장 리성권 명의의 통지문으로 평창올림픽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모레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진행하자고 제의했습니다. 실무 접촉은 권혁봉 문화성 예술공연운영국 국장을 단장으로 윤범주 관현악단 지휘자, 현송월 관현악단 단장 등이 맡는다고 알려왔습니다. 현송월은 모란봉악단 단장으로 남쪽에도 익히 얼굴과 이름이 알려진 인물입니다. 북측은 예술단 파견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실무적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위한 실무 접촉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다고 북한은 밝혔습니다. 북한 선수단은 20명 안팎 소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응원단도 많이 꾸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예술단의 비중을 높일 생각으로 예술단 참가를 우선 논의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우리 측은 북측 대표단 구성에 맞춰 북측에 제시했던 천혜성 통일부 차관 대신 실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접촉 대표단을 새로 구성해 조금 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네, 조금 전 우리도 이우성 문체부 실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명단을 북측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대로 북측 대표단에서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현송월입니다. 현송월이 단장인 모란봉 악단은 북한판 걸그룹으로 불리고 있죠. 그래서 이 악단이 평창에 온다면 큰 관심을 받을 텐데 평창 방문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임상범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경쾌한 선율에 맞춰 군복 차림의 모란봉 악단 단원들이 현란한 군무를 선보입니다. 체제 선전 가요는 물론 클래식과 팝까지 레퍼토리도 다양합니다. 2012년 김정은 체제 출범과 함께 결성된 모란봉 악단은 북한판 걸그룹으로 통합니다. 현송월은 이 모란봉 악단을 이끌고 2년 전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신지 소개부터 하십시오. 아, 서울에서 왔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보기 좋았습니까? 네.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중국에 오셨습니까? 당시 중국 측이 우상호 관련 내용을 문제 삼자 현송월은 공연 직전 귀국 결정을 주도했을 정도로 북한 내 위상이 상당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회도 올랐습니다. 그런 현송월이 대표단에 포함됨으로써 모란봉 악단의 평창행 가능성이 나오는 겁니다.
평창에는 확실한 흥행카드입니다. 하지만 걸림돌도 적지 않습니다. 모란봉 악단이 소속된 노동당 선전선동부는 대북 제재 대상이라 우리 측 체류 지원 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측이 모란봉 악단 대신 별도의 예술단을 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현승원의 직함이 모란봉 악단 단장이 아닌 관현악 단장인 점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레 실무회담에서 예술단의 구성과 공연 내용 등에 대해 사전 조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상범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장웅 IOC 위원은 평창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을 IOC에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논의하기 위해 IOC 본부가 있는 스위스 로잔을 방문했던 장웅 북한 IOC 위원은 오늘 귀국길에 베이징 서우드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났습니다. 장 위원은 한국이 제안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의 성사 여부에 대해 이미 상정된 제안이기 때문에 IOC에서 고려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일팀 구성은 어느 한쪽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IOC 국제 빙상올림픽위원회에서 다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은 북한 측에서 남북 단일팀 문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엔 내가 대답할 일이 아니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단 규모에 대해서도 북한 올림픽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IOC는 오는 20일 로잔에서 평창 조직위와 대한체육회, 북한 올림픽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이 회의에서 단일팀 구성은 물론 북한의 참가 종목과 선수단 규모, 국가와 국기 사용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성욱입니다. SBS는 어제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에게 소위 입막음용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정황을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검찰 조사에서 의미 있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수사가 어느 쪽으로 나아갈지 좀 더 분명해졌습니다. 보도에 박현석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밤샘 조사를 받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검찰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사실을 시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성실히 잘 받았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누군가의 지시로 국정원 돈 5천만 원을 받아 누군가에게 전달했는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같은 민정수석실 소속인 장성명 전 비서관에게 전달돼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폭로자였던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입막음용 관봉 5천만 원의 출처로 의심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청와대에서 누가 김 전 비서관에게 국정원 돈 전달을 지시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청와대 살림살이를 도맡았던 김 전 기획관을 상대로 검찰은 수억 원에 달하는 국정원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윗선 관여 여부 등을 캐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의 칼끝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통해 이 전 대통령 쪽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겨둔 돈이 30억 원 있었는데 유 변호사가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 계좌로 돌려놓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마치 빼돌린 것처럼 오해받는 게 싫었다고 말했습니다. 손영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법원은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산을 동결했습니다. 법원이 동결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28억 원에 사들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짜리 수표 30장 등입니다. 유 변호사는 보관 중인 30억 원은 국정농단 1심 재판 사선 변호인단 수임료와 앞으로 있을 변호사 선임 등의 용도라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유영하 변호사가 어제 법원의 재산 동결 결정 전 이 돈을 다시 박 전 대통령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유영하 변호사는 최근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는 과정에서 상의 끝에 돈을 다시 돌려놨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못 받는 상황에서 맡아둔 변호사비를 사용할 일도 없고 마치 내가 돈을 빼돌린 것처럼 오해를 받는 게 싫었다고도 말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겐 금고에 있는 돈을 통장에 넣겠다고 했고 그렇게 하라는 답도 받았다며 이 사실을 검찰에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변호사가 받은 30억과 관련해 일부 변호사들은 유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에 협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변호사협회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SBS 손영환입니다. 평창올림픽 밝힐 성화가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성화는 앞으로 나흘간 서울 곳곳을 돌면서 시민들과 만나게 됩니다. 소한욱 기자입니다. 가마에 탄 왕의 성화봉에 불꽃이 타오르고 전통복식을 입은 300여 명의 어가 행렬이 평창올림픽을 밝힐 성화를 한 발 한 발 옮깁니다. 사상 처음으로 서울 시내에서 드론 야간 비행이 허용돼 색다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광화문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려 서울을 찾은 성화를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88올림픽에 대해서도 아이와 함께 얘기하고 호돌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마음이 벅차오르고 이번에 꼭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전 마포구 상암동에서 시작한 서울 성화봉송은 서울역 고가보행길과 홍대 입구 등 명소들을 돌며 대회 개막이 눈앞에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 전 감독과 사격의 신 진종호 등 스타들도 서울 봉송에 함께했습니다. 성화는 지난 두 달 동안 전국을 누비며 평창올림픽의 열기를 높였고 이색 성화 릴레이로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대전에선 로봇이 직접 성화를 운반했고 진천에선 수영 국가대표 선수들이 수중 성화 봉송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서울 곳곳을 누빌 성화는 경기 북부를 거쳐 평창올림픽이 열리는 축제의 땅 강원도로 향하게 됩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그런데 성화가 서울 시내를 도는 사이에 서울역과 도심호텔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을 사용했는데 실제 폭발물은 없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화가 동대문을 지날 무렵인 오후 1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전화가 서울역과 중구의 한 특급 호텔에 차례로 걸려왔습니다. 성화 봉송을 노린 테러 우려가 제기되면서 대대적인 수색이 벌어졌습니다. 탐지견을 데려온 경찰 특공대를 포함해 80명이 넘는 인원이 역사 곳곳과 호텔 전층을 1시간 넘게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모두 사람 목소리가 아닌 기계음이었는데 경찰은 동일인이 나라 밖에서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컨테이너로 소방대원이 접근합니다. 치솟는 불길에 소방관이 긴급히 몸을 피합니다. 새벽 4시 50분쯤 서울 용산에서 창고용 컨테이너 두 동이 불탔습니다. 공터 쓰레기 더미에서 시작된 불이 옮겨 붙은 건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오후엔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가스 충전소에서 70살 안모 씨가 몰던 택시가 차량 11대를 들이받았습니다. 근처에서 세차 중이던 60대 남성 황모 씨가 현장에서 숨지고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택시기사는 급발진이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가상화폐 규제책을 놓고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거래자 실명 확인 조치 등 과열 방지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혼란 속에 투기 과열 사태는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들과의 회의에서 가상화폐 실명 확인 시스템 도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무부의 거래소 폐쇄안이 불거진 이후 은행들이 도입을 연기하는 등 주저하자 당국이 진화에 나선 겁니다. 이달 안에 가상화폐 실명 확인 시스템이 마련되면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됩니다. 투기 과열 속에 법무부가 거래소 폐쇄안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금융위는 실명 확인 조치 강화 등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존 대책들은 그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투기 과열 양상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중소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신규 상장된 가상화폐가 시세보다 1,000배 넘게 폭등하다 불과 몇 분 사이 폭락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열리면서 180만 원 막 그렇게 막 튀긴 거예요. 이게 몇 분 만에 딱
99% 확 내려가서 몇 천원도 떨어졌어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은 15만 명 넘게 참여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 국민 피해가 없도록 하는 건 물론이며 산업 기술적 측면도 고려해 종합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BS 정연입니다. 내일은 6월 항쟁의 불씨가 된 박종철 열사의 31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고인이 지냈던 서울 신림동의 옛 하숙집 골목엔 열사의 이름을 딴 거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흰 천을 벗겨내자 동판에 새겨진 22살 대학생의 앳된 얼굴이 드러납니다. 박종철 열사가 지내던 서울 신림동 하숙집 골목이 박종철 거리로 제정됐습니다. 이 거리에 있던 고 박종철 열사의 옛 하숙집은 이미 사라지고 없지만 민주열사의 숭고한 인생을 잊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이곳 박종철 거리를 탄생시켰습니다. 고인의 친구들은 1987년 1월 13일 박종철 열사가 경찰에 연행됐던 날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아마 여기가 그 하숙집의 마당이었을 겁니다. 제가 그 전날 1월 13일에 마지막으로 봤을 때 특이하게도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박 열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물고문을 받다 숨졌고 22살 청년의 희생은 그의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30년이 지난 뒤 열사가 매일 오갔던 골목길엔 고인의 벽화가 새겨졌습니다. 3년 동안 오갔던 길에 와보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1987년도에 이런 화려한 거리였다면 새벽에 지도세도 모르게 끌려갔던 일이 없었을까. 이철성 경찰청장은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찾아 박종철 열사에 헌화했습니다. 이 청장은 시민사회가 대공분실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은 당장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충격은 회복된다는 과거 사례도 있지만 초기 지원책 마련은 절실해 보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간당 7,530원, 16.4% 성큼 오른 최저임금에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걱정입니다. 이미 시간당 4만 살짝 넘어 있었어요. 동료들 마진은 아예 없었거든요. 인건비가 제일 높다. 12.3% 인상으로 이전에 가장 크게 올랐던 2007년엔 어땠을까? 임금 인상이 결정된 전년 6월부터 서비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다 실제 인상 6개월 뒤에는 다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무조건 실업이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저 정도면 사실 일할 만하네. 현재 노동 공급이 오히려 늘어난 측면도 있거든요. 이직률이 오히려 떨어지면서 기업에게도 오히려 저기 뭡니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다만 최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과 재무 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당장 어느 정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세적인 자영업이 전체 생산이나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중소기업들의 어떤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경영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결국 짧게는 3개월, 길면 6개월 정도 지난 뒤 최저임금 인상 속도나 지원 대책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갈등은 주로 자영업자와 최저시급 근로자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을과 을의 갈등과 고통을 줄이려면 대기업도 상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정경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4시간 커피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이달부터 인건비 지출이 150만 원 정도 오릅니다. 김 씨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물류 대금이나 수수료를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공급하는 우유 한 개당 50원씩 내려준다는 무성의한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본사에서 가맹점의 그 위기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 공정에서 뭐라고 얘기하든 본사는 그 신경도 안 쓴다. 그러니까 남남입니다. 남남.
공정거래위원회는 비용 증가에 따라 가맹금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놨고 유통업계에는 납품업체가 납품 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가격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대부분 업계에선 대기업과의 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호소합니다. 구매자보다 더 판매자가 더 많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가격을 올려요? 이윤을 조금씩 낮춰가면서도 살아남자 이런 제의를 여러 번 했는데 걔네들은 후딱도 아니에요. 협력업체 고통 분담 차원에서 별도의 자금을 편성한 일부 대기업들도 있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일시적인 도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경기가 활성화되고 선순환을 어떤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건데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 보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많은 거죠.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 소득 증가의 효과로 이어질 때 큰 이익을 보는 건 대기업들이란 면에서 상생 대책의 요구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교육청이 난임 치료를 받으려고 휴직했던 공무원에게 복직하려면 난임 치료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노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여성 공무원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1년을 휴직했습니다. 여러 차례 난임 시술을 받았지만 임신이 되지 않자 결국 복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복직을 할 거면 이제 더 이상 치료를 받지 않겠다, 중단하겠다라는 내용의 진단서를 내던지. 질병휴직을 냈으니 치료가 끝나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증빙이나 진단서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다시 받지 않겠다는 내용도 첨부하라고 지시했다는 겁니다. 안 할 생각은 없는데 앞으로도 계속 만약 기회가 된다면 제가 복직 이후에라도 할 수가 있는데. 이 여성 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인터넷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한 뒤 다시 복직할 때 그런 증빙이나 진단서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느냐는 공무원들의 질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준도 중구난방입니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휴직과 복직을 관리하는 인사혁신처에서는 별도의 서류 없이 복직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인천시 교육청 등 일부 기관에서는 반드시 진단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이 복직을 하려면 뭐 서류가 있어야지 복직을 제출하는 거지 무조건 그냥 서류잖아요. 난임 치료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휴직을 하고도 끝내 임신하지 못해 받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릇된 복직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 SBS 노유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남미와 아프리카 국가를 겨냥해서 거지 소굴이라고 또 막말을 했습니다. 트럼프 막말에 내성이 생길 때쯤이면 더 심한 말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워싱턴 손성민 특파원입니다. 거지 소굴 같은 나라로부터 왜 이민자를 받아줘야 하느냐. 이런 트럼프 대통령 막말의 당사국인 중미의 IT와 남아프리카의 보츠와나는 당장 미국 대사를 소환해 항의했습니다. 아프리카 연합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유엔은 인종차별주의자의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발언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You cannot dismiss entire countries and continents as shitholes whose entire populations who are not white are therefore not welcome. 미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습니다. 공화당 중진들도 고개를 저었고 민주당은 불신임 투표를 공언했습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군색한 변명을 한 뒤 말문을 닫았습니다. Mr. President, will you respond to these serious questions about the statement, sir? 여기에 지난해 가을 한국계 인질정책 전문가에게 예쁜 한국 여성이 왜 대북 협상을 담당하지 않느냐고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멕시코 이민자들은 성폭행범이다를 비롯해 그동안 쏟아낸 인종차별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발언 내용이 워낙 저속한 데다 상습적이란 측면이 더해져서 이번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지금 야권에선 당을 합치려 하거나 당적을 이리저리 옮기는 정계 개편이 한창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밑바닥엔 어떻게 판을 짜야 다섯 달 남은 6.13 지방선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최대 승부처 수도권과 영호남 상황을
권란, 이세영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선거는 이른바 미니 대선입니다. 대선 주자급 후보들이 대거 출전하기 때문인데요. 일단 역대급 지지율을 찍고 있는 민주당은 이 서울시장 자리 수성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최초로 3선을 노리는 박원순 현 시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지만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 박영선, 민병두, 우상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자천, 타천 후보로 거론돼 각축전이 예상됩니다. 이에 비하면 야당은 아직 잠잠합니다. 한국당은 공을 들였던 홍정욱 전 의원이 불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누굴 내세울지부터 고민입니다. 제3당에선 안철수, 유승민 대표가 직접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이곳 경기도에선 보수와 진보 양측의 혈투가 벌써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경필 현 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양측의 대표 주자입니다. 남지사는 현역 프리미엄이 있지만 지난해 불거진 아들의 마약 문제와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탈당에 재탈당을 반복하는 행보가 약점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대중적 인지도에서 강점이 분명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과의 당내 경선이 어쩌면 더 힘든 싸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SBS 권란입니다. 부산 민심의 1번지 자갈치 시장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보수의 오랜 텃밭이죠. 그런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발판으로 민주당은 사상 첫 부산시장 당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해 조국민정수석, 이호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차출설까지 후보가 넘쳐납니다. 경남지사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최측근 김경수 의원으로 좁혀지는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선 홍준표 대표가 공언한 광역단체장 6명 당선을 위해서는 부산, 경남이 사활적인 승부처입니다. 그러나 경남지사와 부산시장 후보로 영입하려던 안대희 전 대법관,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러브콜을 거절했습니다. 그야말로 인물난입니다. 이번엔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 옛 전남도청 앞에 나왔습니다. 호남에선 한 뿌리에서 갈라진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차례 승부를 벌였는데요. 20대 총선에선 국민의당이, 지난해 대선에선 민주당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번엔 전남지사 선거가 관심입니다.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와 이계호 민주당 의원의 양강 구도가 예상됩니다. 광주시장의 경우 민주당의 2배 이상의 예비주자가 몰리고 있는데 이용섭 일자리 부위원장의 출마 여부가 최대 변수로 보입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우리나라를 찾아온 철새들이 밀렵꾼 총탄에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독수리는 동물 삭체를 먹다 납으로된 탄화를 삼키면서 납에 중독되는 2차 피해까지 겪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달 전 충남 서산 천수만 근처 농경지에서 구조된 독수리 두 마리입니다. 날지 못하고 힘없이 앉아있던 독수리 몸에서는 엽총에 사용된 납탄이 발견됐습니다. 죽은 동물을 먹다가 납탄까지 삼킨 겁니다. 그대로 놔두면 납에 중독돼 죽게 됩니다. 납탄을 맞고 폐사한 동물을 이제 독수리와 같은 상위 포식자의 동물이 먹게 되는데요. 위험성이 계속 도사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큰 기러기도 밀렵꾼 총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큰 기러기는 다행히 구조됐지만 목과 날개에 총상을 입었습니다. 피부를 절개해서 총탄을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 세척을 통해 납탄을 빼낸 독수리는 건강을 되찾아 다시 야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총 맞은 큰 기러기는 결국 죽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밀렵 피해를 당했다 구조된 야생동물은 329마리에 이릅니다. 대부분 부상이 심해 죽거나 장애를 입어 야생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밀렵 단속을 강화하고 수렵용 탄알도 납탄 대신 철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빨래나 설거지 같은 집안일,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실 테지만 이런 일상의 움직임이 사망 위험을 상당히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건강라이프 남주현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65세 이상 노인은 수영이나 에어로빅 같은 운동을 일주일에 150분 중간 강도로 하거나 강도를 높여 75분씩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WHO 지침대로 힘들여 운동하면 사망 위험을 가장 많이 낮출 수 있지만 상당수 노인이 이렇게 운동하긴 어렵습니다. 77살 윤길자 씨도 따로 시간을 내 운동하진 않지만 특별히 아픈 데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쌀을 씻어 밥을 안 치고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다 보면 활동량이 제법 많습니다. 빗자루를 이렇게 쓴다거나 그런 건 좀 힘들어서 밀대를 밀어가면서 청소하고 밥 같은 것도 다 내 손으로 해먹고.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병원에서 안내 봉사를 하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국 버팔로대 연구팀이 63세 이상 여성 6천여 명에게 특수 장비를 채워 활동량을 재고 3년간 추적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빨래 개기, 설거지, 청소 같은 집안일을 하루 30분씩만 해도 사망 위험이 12%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정도 빠른 걸음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사망 위험은 39%나 줄었습니다. 빨래, 설거지, 가사 운동하는데 최소한의 그런 노력을 하시고 맨손 체조라도 하는 것들이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확보됐다는데. 기력이 없다며 가만히 누워있기보다 가벼운 활동이라도 꾸준히 하는 게 건강에 좋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결정 직후 실시된 SBS의 여론조사에서 10명 중 8명이 북한의 참가를 환영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가 될 거란 기대도 커지고 있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김기태 기자가 열린 마이크에서 들어봤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한반도 분단의 상징 임진각입니다. 얼마 전 북한 대표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가 결정되기도 했죠. 이 제대로 보이는 강물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남북관계도 이번을 계기로 개선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환영하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민족이고 지금 우리가 통일을 기다리고 바라고 있잖아요. 북한에서 좀 잘 선택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남북 간의 화해와 긴장 완화를 한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시민들은 이참에 남과 북이 한 팀으로 뛰고 한반도기도 함께 흔드는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경기 끝나고 악수하는 모습이 또 잡히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단일 팀이 참가한 종목에서 좋은 결과가 있어가지고 같이 시상대에 같이 오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면 국민들이 더 감동을 받고 좋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북핵 갈등은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국제사회의 제재를 대항하는 북한의 선전 무대로 악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핵 문제는 거론 안 하고 그냥 그 이브아이들 주장만 응해주다가 결국 우리가 결국 당하고 말지 않은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북한 참가에 대한 설렘과 기대, 우려가 뒤섞여도 평창올림픽의 성공이 한반도 평화의 초석이 될 것이란 믿음은 한결같았습니다. 북한하고 남한하고 같이 경기 잘 뛰면서 올림픽이 즐겁게 또 좋게 잘 끝냈으면 좋겠어요. SBS 김기태입니다. 네, 중국 항저우에서는 지갑 없이 스마트폰이나 얼굴만으로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선 이처럼 다른 도시들도 스마트시티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빠릅니다. 정성엽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항저우 시민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도 이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스마트폰으로 결제합니다. 옷가게 스마트가 오른 멋진 옷을 골라주고 이 병원의 등록과 결제도 모바일로 해결합니다. 시내 한 유명 패스트푸드점에 식사를 하러 왔는데요. 자, 그런데 이곳은 스마트폰조차도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이 얼굴만 있으면 결제가 가능합니다. 안면 인식 결제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항저우 시민들은 소송을 할 때도 굳이 법원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곳에 세계 최초의 인터넷 법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판사만 출근할 뿐 재판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활하며 남긴 각종 데이터는 스마트 시티 건설의 밑거름이 됩니다. 도시의 대뇌라고 불리는 시스템이 모든 데이터를 활용해서 도시 기능을 통제합니다. 중국 최대 교통 지옥이던 항저우는 도시 대뇌 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뒤 차량 흐름이 15%나 빨라졌습니다. 未来的城市它一定会有一个大佬，而且这个大佬它的大小、它的计算速度会决定了这个城市的文明水平。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인 알리바바는 관광도시 항저우를 중국의 대표 스마트 시티로 바꾼 1등 공신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후년까지 500개의 스마트 도시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항저우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이세돌 구단과 중국 커제 구단의 숙명의 바둑 라이벌전이 열렸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통쾌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지금까지 커제 구단과 14번의 맞대결에서 3승 10패로 크게 밀렸습니다. 오늘도 이 구단은 대국 중반까지는 일방적으로 밀렸지만 특유의 흔들기로 다시 접전을 만든 뒤 막판 커제의 실수를 집요하게 파고들어 한 집 반차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 상금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공기는 꽤 차가웠지만 오늘은 밖을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추위였습니다. 날이 풀리자 어김없이 공기 중에 미세먼지가 쌓이고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많은 지역의 대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후가 되면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차차 보통 수준을 되찾겠습니다. 공기는 조금 더 포근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한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 거의 6도 가까이 높아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한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지방 대구의 낮 기온은 7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는 큰 추위 없이 보내실 수 있겠고요. 주 초 중반에는 전국 곳곳에 눈과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네, 뉴스 나가는 사이에 오는 15일 월요일에 판문점 북측 지역에서 남북 실무 접촉이 확정됐습니다. 평창에 북한 예술단을 파견하는 문제를 우선 논의합니다. 다음 주엔 남북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 지켜보시죠.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